제가 평창에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 북한의 2월 8일 열병식이 지금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정은의 음흉한 음모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김정은은 왜 2월 8일 열병식에 이렇게 몰입을 하느냐. 이 자가 원감생심 연방제 통일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북한의 건건절은 4월 25일이었는데 김정은이가 이 평창올림픽을 자기들의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서 연방제 통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2월 8일에 굿조를 해서 열병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뭐라고 강연을 하고 있냐 하면 이제 평창올림픽만 끝나면 남조선에서 조공이 물 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북한의 건국절이라고 떠들어대는 9월 9일에는 강성대국을 완성하고 연방제 통일을 선포한다는 것이 김정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창올림픽 그냥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양의 열병식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습니까? 막아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던 동세현이라는 자가 또 조명균이가 뭐라고 합니까? 북한을 김정은을 지금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백척간도에 있고 우리는 3백만 명을 굶겨죽인 사회주의의 위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개헌은 개헌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재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사회주의 재헌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북한 주민들처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촛불로 김정은과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태우려고 합니다. 만든 깃발입니다. 우리는 이 깃발을 태움으로써 견결하게 연방제 통일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방제 통일이 필요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합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북한 정포들을 노예에서 해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영원히 태극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ROK Republic of Korea입니다. 예 맞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실 거죠?